하이 여러분들, 부릅니다. 자, 오늘은요, 바로 저번에 제가 생애 처음으로 출산을 받았던 바로 거드테일, 아기 거드테일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. 오, 진짜 많이 컸어요. 이 친구가 작년, 재작년쯤에 태어난 아이, 그 다음에 올해 태어난 아이, 사라졌어. 그리고 가운데가 엄마입니다. 여기 있는 친구는 드릉. 얘는 거의 썬게이저 눈빛인데? 약간 썬게이저처럼 약간 가시가 좀 도드라 보이지 않아요? 요. 자, 오늘 제가 이 친구들 한번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온욕도 시킬 겸 제가 한번 이 친구들의 비밀을, 뭐 별거는 아닌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참 여러분, 자, 여기에는 원래 거드테일 친구가 한 마리가 여기서 살았었는데 제가 옮겼어요. 여기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따라. 오, 오픈. 바로 에피솔로스라는 친구입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제가 사육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다려서 겨우겨우 입양을 해서 지금은 형체가 되고 임신을 해가지고. 아, 잠깐만 봐봐. 너무 귀여운 도마뱀인데요. 이제 샤베두기에는 이제 출산 준비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. 아, 임신한 앙코씨 엄청 배가 크거든요. 아야야, 그만 껴. 여러분, 자연에서 이렇게 끼거든요. 와, 보이시나요? 이 친구가 배가 너무 커졌어요. 진짜 엄청 커져가지고 이 친구가 현재 임신해서 출산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두 쌍이니까 아예 한 마리씩만 낳아주길. 귀엽죠? 그리고 여기 있는 거드테일은 저희 샵으로 출장 나갔습니다. 나중에 보고 싶으면 오세요. 그러면 여기 지금 친구가 제일 먼저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친구 먼저 오늘 걸 하면서, 그 제가 뭐 굳이 안 알아도 되는 비밀이긴 하지만 뭐 알아냈으니 알려드릴게요. 자, 미온수를 받아줍니다.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따뜻하다, 미지근하다, 약간 이런 느낌, 뜨겁다 이런 느낌 안 돼요. 자, 이리 와봐. 도망간다. 애들이 너무 눈치가 빨라가지고, 그리고 또 만지는 것도 싫어합니다. 아이고, 여기 뭉쳐있네. 오, 나도 지금 사육장에 머리 넣었는데 따뜻하다. 전구 따뜻해요. 찾았다, 저기 있다. 자, 우선 잡아야 돼요. 그리고 온욕하면서 하면 좋은 비밀이어가지고 이게 또 알고 보면 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. 근데 이거 항상 촬영할 때만 딱 빼는데 그때마다 이 돌을 들거든요. 이 돌 진짜 무거워요. 오케이. 야, 아따, 잡았고. 오케이. 한 마리 체질. 호로로로로로. 설마 이거 숨었다고 생각하는 건가? 그러면 잡아버리기. 꼬리를 잡는 게 더 편해요, 이 친구들은. 다른 데 잡으면 도망가고 난리 나니까. 아, 그 다음에 아빠 최종 보스. 제일 큰다. 제일 뚱뚱하고 제일 커요. 오, 아빠. 아빠가 제일 크고 멋있어요. 그 다음에 아가. 야! 언니. 잡았다. 꼬꼬마. 아,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족이 또 모이게 되었는데요. 제가 전에 바로 우로보로스의 바로 큰 특징인 이제 꼬리를 이제 입에 물고 많은 형상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근데 우선 이 친구가 암컷이에요. 이 암컷은 자주 했었어요. 이 암컷만 유일하게 했었어요. 보세요. 자, 해보세요. 이 친구만 되게 유일하게 했었단 말이죠.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, 설마 또 배가 또 큰데 또 임신? 또 임신했을 때 못했잖아. 와, 배가 엄청 큰데 얘도? 얘는 암컷이 안 되니까 다른 친구로 해보겠습니다. 바로 애기인데, 애기가 생각외로 굉장히 빠른 적응력을 보이더라고요. 지금 예전 베이비 때 사진에 비하면은 지금 배도 엄청 통통해졌고 그다음에 엄청 많이 큰 모습이 보여요. 오야야.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. 원래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. 원래 이렇게 하면 하거든요. 뭐냐면은 바로 이제 많은 거를 제가 이제 알아냈다고 생각을 했는데, 원래 이렇게 여기 뒤쪽 있잖아요, 이거를 이렇게 잡잖아요. 그러면은 애들이 원래 말아요. 근데 나랑 좀 친해져서 그런가 왜 안 말지? 야 말아봐. 잡았다. 두 마리. 이 친구들 중에서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
와, 얘도 배가 엄청 크네. 이 친구가 암컷이거든요. 근데 요즘에 땅을 많이 파더라고요. 근데 짝짓기는 안 했는데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큰 수컷 있죠? 이 수컷을 이 가족에서 잠시 빼가지고 짝을 맞춰줘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. 사이즈 보세요. 수컷이 굉장히 큰데 이 암컷도 굉장히 큰 사이즈거든요. 결론은 오! 했다 했다 다 보시면은 이렇게 무는데 배가 뚱뚱한 아이들은 잘 못 물어요. 자, 다시 풀어. 왜 힘들지 너? 옳지 옳지 옳지. 왜 힘들지 너? 배가 뚱뚱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오, 방금 보셨죠? 이것처럼 이 친구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기 있죠. 여기 위에를 잡으면 친구들이 웬만하면은 말아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진 거를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지금 안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친구들 온육시키느라고 지금 한 마씩 꼬냈는데 새끼가 이거 많은 거 배웠네. 이거 거의 꼬낸 거 아니야? 이거 보세요. 언제 배웠니 이거를. 귀여워. 네, 무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버드테일을 나름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확실히 사람 손을 좀 무서워하고 피하는 감은 있어도 굉장히 사육이 굉장히 쉽고 번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사육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지금 고가종이긴 해도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공급이 많고 많은 분들이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도마뱀 중에서 이 친구랑 아까 보여드렸던 에피솔로스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쉬운 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. 차 사지 말고 도마뱀 사세요. 그리고 차 세차하지 말고 도마뱀 온육시키세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서로 섞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. 얘네들이 많이 수컷 만나면 싸우거든요. 근데 사실 수컷이 두 마리밖에 없고 다 암컷이어가지고 우선 이제 온역은 끝났으니까 사육종이 넣도록 하고요. 지금 그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심지어 밥도 혼자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모습 많이 봤었는데 지금 많이 큰 모습 보니까 조금 기분이 좋네요. 가세요. 귀엽죠? 이런 맛에 키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 친구들 분양하나요?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분양 안 하고 있습니다. 분양 안 하고 이 친구들 번식되고 출산해도 계속 끝까지 키울 예정이에요. 반대로 이제 해외 가서 나중에 방생하는 콘텐츠도 하고 싶긴 한데 그런 건 좀 무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에피솔로스 친구들입니다. 이 친구들은 가끔씩 온욕을 시키거든요. 사실 너무 깔끔하게 알아서 잘 탈피하고 관리를 잘 합니다. 이 친구들도 가끔씩 해주면은 이제 온욕을 시키면 좋은 점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눈에서 있던 것들 귀에 있던 것들 뭐 탈피 못 벗는 것들 깔끔하게 다 씻겨내려주고요. 그다음에 사람도 이제 반신욕하면 좋은 것 같이 이 친구들도 온욕해주면은 신진대사 이제 활발해지고 먹성도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가끔 아픈 친구들이나 체온을 이렇게 쫙쫙 못 받은 아이들은 굉장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거 전설의 짤이 있는데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재현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래 한 마리만 와. 자, 이걸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사진 한 번만 찍자. 가지마 가지마. 이렇게 앱시 두고요 거드테일 올리면 될 것 같아요. 거드테일이랑 앱시랑 같이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짜란 어떻습니까? 됐나요? 네, 무튼 저도 이렇게 하나 해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올려놔야겠어요. 이게 떠돌리게끔. 무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마뱀 5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 중 이제 두 종류고요. 앱시는 앱시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고 귀여운 약간 닥스훈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도마뱀의 닥스훈트. 다리가 되게 짧고 귀여워요. 이 친구도 거드테일 못지않게 굉장히 순하고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도마뱀 쪽인 것 같아요. 차차차차차. 귀엽죠? 네, 이런 매력이 있어요 얘네들은. 자, 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자, 여러분들 이번에는 보너스 영상이에요. 이거는 블라인드 스네이크라고 해가지고 얘네는 작은 곤충들 있죠? 그런 곤충들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. 잘 보면은 눈이 있어요. 근데 진짜 지렁이 같네. 이거 보세요. 아, 촉감 너무 좋아요. 뱀이에요. 아, 이쁘죠? 아, 이쁜가?